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날씨를 결정하는 많은 기상인자들, 예를 들어서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제트류, 그리고 그 이외의 다양한 원격 상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날씨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기상인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날씨 기후역학 실험실을 지도하고 있는 손소호 교수입니다. 원격 상관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현상이 그 지역의 날씨랑 기후를 영향을 끼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엘니뇨 현상인데요. 엘니뇨는 적도 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날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원격 상관 현상이 엘니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것,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북극과 중위도의 원격 상관, 그리고 성층권 대류권의 원격 상관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입니다. 네. 엄청 많은 학생들이 있고 성격도 다양하고 각자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도 너무 다양해서 같이 되게 집중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무지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는 과학상자라고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과학상자 보면은 안에 이미 재료라든지 뭐 어떻게 만드는지 다 주어진 상황인데 결국 만드는 건 만드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실도 똑같이 교수님이든 뭐 연구 분위기든 다 갖춰져 있는데 조금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는 측면에서 연구실을 과학상자에 빗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실 장점은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화이기는 한데 선배 후배의 구분 별로 없이 서로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선배든 후배든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질문을 많이 한다는 점, 그거는 진짜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마다 연말 송년회를 하거든요. 아 맞다. 근데 그게 이제 좀 파티 형식으로 파트너 파티라고 해야 되나? 좀 아는 지인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교수님도 이제 가족 같이 와가지고 2년마다 하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파트너 파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격년으로 한 번은 뭐 같이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말에 이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름도 날씨 기후 역학실인 것처럼 날씨부터 기후까지 되게 좀 다양한 범위를 하고, 실제로도 이제 지역으로는 적도부터 극지역까지, 이제 고도로 보면은 지표부터 성층권까지 좀 고층 대기까지도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뭐 올해는 좀 추울까, 뭐 아니면 올해 겨울은 좀 더울까, 이런 다양한 분야를 좀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극지역에서 이제 성층권 고층 대기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게 마스크가 필요한 이제 PM이라고 미세먼지 쪽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적도에 있는 어떤 현상들이 한반도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스케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 많고 조금 자리에 오래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이 이제 좀 들어오면은 석사는 물론이거니와 박사의 그런 긴 나름의 공부 여행인데 그런 거를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그다음에 날씨, 엄청 넓은 분야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상담을 해보면 본인은 뭘 하겠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도 많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예요. 그래서 일찍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나서 본인의 관심사 혹은 연구 주제들을 결정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 해주고 싶어요.